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메뉴 항목을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 에피소드에 대략적으로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할 것을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볼 거는 IoT 코어입니다. 밑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선택하시면은 IoT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학습할 수 있게끔 실습 예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창을 열어서 이 창은 이 창이죠, 그죠? 열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때 홈으로 들어왔어, 그죠? 현재 그 인스턴스를 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습 예제로서 IoT는 인터넷 오브 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것이 바로 인터넷 오브 싱입니다. 이게 그죠? 요거죠.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인터넷 오브 싱의 하나의 임플멘테이션으로서 지금 요 오픈에시 플랫폼 전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글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일단 우리가 구글 플랫폼에서 프로토타입을 써볼 거니까 굉장히 빨리 일을 좀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 오브 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유한 그 아이디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IoT 인터넷 오브 싱인데 우리는 이 싱을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GSL이라고 얘기를 하죠. GSL 이렇게도 적을 수도 있고 그냥 JSL 혹은 ZSL 될 텐데 지금 용어를 어떻게 할지 생각 중입니다. 이건 좀 쓰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JSL보다는 ZSL 이것이 가장 GSL이라고 하는 표현에 적절할 것 같아요. GSL 외우기도 쉽고 그죠? ZSL GSL입니다. 이게 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모든 것이 GSL입니다. 사람도 GSL이고 자동차도 GSL이고 냉장고도 GSL이고 토지도 GSL이고 건물도 GSL이고 그래서 이러한 지설들 간의 어떤 대화 체계 그것이 이제 인터넷 오브 싱이죠. 디바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지설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는 거죠. 지설이 표현되는 방식이 지설이 그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 등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 사라는 사람이 오셨네요. 자리는 뭐냐니까 자리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인데 자리 판매하는 분이 오셨어요. 어쨌거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 파트 여기 있군요. 이 디바이스 그 모든 것은 모든 지설들은 어떤 뭐예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냉장고도 마찬가지. 냉장고도 그 속에 아두이노 같은 보드가 있을 거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게 버추얼 디바이스를 쓰는 거죠. 가상의 디바이스를 토지에 할당을 해서 이 버추얼 디바이스가 특정한 토지 제주도 환경면 뭐 몇 번지 토지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디바이스로 그러고 이 디바이스가 던지는 메시지 그게 텔레메트리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 디바이스 스테이트는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고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디바이스들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 구성하는 거고 디바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IoT에 어떤 디바이스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레지스트리 그죠? 레지스트리입니다. 레지스트리가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같이 좀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디바이스 관리하는 거 MQTT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메시지 큐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에서 XMPP랑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XMPP랑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XMPP에서 파생돼서 넣은 걸게요.
MQTT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해서 예제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저 프로토콜 브릿지 이것이 IoT의 주요한 컴포넌트라는 겁니다. 그죠? 그림이 밑에 나와있죠. 그림에서 요 디바이스 요거는 통신이고 통신을 통해서 MQTT나 HTTP 프로토콜로서 메시지 텔레메트리를 던지고 텔레메트리가 IoT 코어에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팝섭 퍼블리케이션과 서브스크립션 그죠? 요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펑션할 때 요즘에 거의 모든 그 특히 이렇게 팝섭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펑셔널 리액티브 펑셔널 리액티브 코딩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이게 팝섭의 핵심 코어죠. 팝섭 되셨죠? 그때의 팝섭과 동일합니다. 차이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막 전화도 오고 좀 분위기가 좀 산만합니다. 요 그림이고 자 요게 초기 처음에 그러니까 IoT 클라우드 IoT 코어의 오버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요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음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요 에피소드가 몇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IoT 요 부분으로 해서 예제들이 샘플들이 아주 많아요. 이 샘플들을 다 보려고 그래요. 이 샘플들을 많이 봤어. 많이 보면 그만큼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창을 여세요. 창을 열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건 오픈에시네요. 오픈에시 말고 요 팀 주피터 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프로젝트는 코리아입니다. 그죠? 코리아고 그냥 코리아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 예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Introduction to Cloud IoT Co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나타나죠. 요게 이 페이지를 뽑아내는 데가 그냥 IoT Core 이 선택하면은 IoT Core 여기 있죠. 요걸 선택하면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클라우드 팝섭 토픽을 만들어 보고 토픽이 뭔지 이제 우리 자세히 공부할 텐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걸 디바이스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디바이스 레지스트리에다가 디바이스를 추가를 하고 그죠? 그리고 디바이스의 크레덴셜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는 오센티피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이 디바이스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그죠? 디바이스 따라서 사람을 대표하고 특정인을 대표할 수도 있고 특정 디바이스가 그죠? 이 스마트폰이 홍길동을 대표하는 수도 있고 요 컴퓨터가 자동차 경남나의 뭐 1234라는 차를 대표할 수가 있고 요 아두이노 보드가 삼성에서 만든 어떤 냉장고를 특정한 냉장고를 대표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그것들을 그게 크리덴셜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팝섭 토픽의 서브스크립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토픽에 서브스크립션 할 것인지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텔리메트리라고 얘기합니다. 텔리메트리를 퍼블리케이션 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요 지설들 간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서브스크립션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냉장고의 상태에 대한 냉장고가 전기가 나갔다. 전원이 나갔다. 뭐 음식이 좀 썩고 있다. 그런 퍼블릭 데이터를 날리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특정한 사람, 홍길동이면 홍길동 인격적이면 인격적이 서브스크립션 할 수도 있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서로 간에 이런 지설들 간의 퍼블리케이션과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이 바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죠? 우리가 Node.js하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FRP 자바스크립트로 배우는 FRP라고 하는 강좌를 올려놨었죠?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버추얼 디바이스 버추얼 디바이스를 텔레메트리 데이터 버추얼 데이터 버추얼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는 방식 버추얼 디바이스를 클라우드에다 연결하는 방식 그죠? 지금 이 버추얼 디바이스는 지금 이 샘플 예제입니다. 버추얼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버추얼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죠?
토지나 건물에 할당되는 버추얼 디바이스가 아니라 지금 예제에서 사용되는 버추얼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 클라우드에다가 연결 하는 것, 그 과정들을 지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대로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컨티뉴 하시면은 여순서대로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있죠. 일단 클라우드 쉘을 열고, 이걸로 열고, 그죠? 열면 이렇게 딱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클라우드 API 이너블 시키고, 그죠? API를 이너블 시키면 돈이 좀 나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너블 시키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명령어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클립보드에 갖다 붙이면 돼요. 붙여서 그대로 하나씩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붙이지 말고 붙이실 때 팝업, 토픽, 크리에이트, 마이 토픽 이렇게 이 내용들 커맨드 각각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마이 토픽이라는 걸 한번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으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름 바꿔서 하세요. 마이 토픽이라고 하지 말고 뭐 마이 토픽 1번, 마이 토픽 2번 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피터라든지 하여튼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마이 레지스트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 단계별로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이 각각의 과정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쭉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궁금하시면은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스크립트도 있는데 이 스크립트도 한번 열어보시고 파일 편집기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단계가 요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쭉 진행하면은 대략 10분 정도면 다 여러분 요거 살펴보실 수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는 힘들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감이 올 거예요. 감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여기 있는 예제들 있잖아요. 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기서 주요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죠?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예제들 요 샘플들 있죠? 샘플들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